이데일리 TV입니다. 기아차, 현대건설기계, 현대차, 한국철강, 두산밥켓, SK텔레콤, 한국맥널티, LG전자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LG전자, HMM, SK텔레콤, 현대차, SK, 현대건설기계, 한국맥널티, 캐리소프트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현대차, 대우건설, CS윈드, 대한전선, LG전자, 캐리소프트, 이수앱지스, 그리고 KB금융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깨끗한 나라, 국전약품, 캐리소프트, 기아차, CS윈드, 대원미디어, LG전자, 현대차까지 올렸습니다. 네, 어제요 오늘도 좀 중복되는 종목들이 참 많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개별 종목 장세가 단순한 중소형 테마주들이 아니라 대형주들 그리고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쪽들에 대해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종목들이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3,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확실히 좀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나쁜 질이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하면 보통 질이 나쁘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는 증시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현대건설기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제 제팟을 터뜨리는 그런 수주 소식이 있었죠. 2,200대 2,500억이니까 대략 한 대당 1억이 좀 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좀 중국에서 이끌어냈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중국에서 점유율 물론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각자 이제 지금 노선을 걷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라면 두산보다는 조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가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하평 이전서부터도 현대건설기계가 현대라는 그러한 그 네임 이름을 걸고 건설기계 부분에 있어서 과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주가 터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물건을 판다라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러죠. 주위에서 두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보다 현대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너도 나올 것 없이 홍보 효과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팔면 AS망이라든지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또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번에 2,500원 물론 한 대당 1억 얼마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2,500억 정도면 했다라고 보여지고 중국이 6%대 서부 개발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게요. 작년 매출액의 지금 3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뭐 국내외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계 건설 이쪽에도 좀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뭐 건자재, 시멘트, 그 기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건설주라든지 건자재 이런 것들은 조금 테마성이 좀 있다. 정치 테마성이 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장 임기가 이번에 1년 아니겠습니까? 예. 1년 내에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중기적인 포커스를 맞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뭐 중장비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렇죠?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오늘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현재 지금 6%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산의 이제 그 합작 회사인 마그마가 예. 일단은 애플카의 생산을 할 만한 용의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와서 됐는데 여러분들 애플카를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애플카가 휴대폰 만드는 것처럼
폭스콘 공장에서 찍어낸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 기술이지 애플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 외주를 줘야 되는데 외주를 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글로벌 모든 자동차 업계를 만났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이렇게 된 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차 오너라면 애플 기아차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아차 애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애플 기아겠죠. 근데 애플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이 이름만 갖고도 쉽지가 않은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데 그렇네요. 네. 이게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어마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누가 가져가죠? 벌써 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까다롭습니다. 예, 단순하게 네. 애플이 하청을 주면 기아차가 차를 만들어내고 기아차가 하청업체로 찍어내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벌써 몇 가지 질문만 드려도 이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설왕설래가 벌써 수만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협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협의라는 게 웬만큼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할래? 할까? 뭐 이 정도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마그마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다고 해서 애플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파워트레인이라는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덥석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LG전자는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현재 지금 LG전자 주가가 최근에 빠지게 된 게 휴대폰 사업 부분 매각이 불가결이 돼서 예. 베트남과 결렬이 됐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오히려 호재다. 왜냐?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나 우리 물건 팔 거야. 니네가 사줘라고 먼저 LG가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그래? 우리가 사줄게. 싸게 내놔. 싫어. 난 싸게는 안 팔 거야. 이런 액션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LG가 휴대폰을 매각할 건 사실입니다. 적재 사업부니까. 그렇지만 싸게는 안 팔겠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LG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팔고 안 되면 뭐 경영을 해도 뭐 무슨 문제가 있겠나.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LG로서는 오히려 좋은 저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보고 LG가 서로 제값을 받고 매각한다라면 그걸 갖고 전장 사업에 독자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LG뿐만이 아니라 LG 이노텍도 LED 부분들을 지금 매각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적자를 다 잘라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LG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 기업 가치 제고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애플과 관련된 이슈로서 LG전자를 접근하기보단 새로운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 오늘 또 이런 기사도 났네요. LG전자가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 수자원 공사 포스코와 함께 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렇게 계속 덮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ESG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뒤에서 말씀드린 기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화두들도 지금 많은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전자 지난번에 날른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또 6%, 7% 네. 가까운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카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사실은 들어가 봐야 아는 내용이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돼 봐야 아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LG전자에 들어가 보시기보다는 약간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G전자까지 또 설명 들어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또 넘어가야겠죠? 오늘 5.4% 올라온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는 새롭게 봐야 되는 기업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SK가 이제 지금 뭐 기업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그룹 총수가 지금 현재 성공회의소 의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기자들을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예. 있고 기존에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최 회장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완전히 변신을 꾀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서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다양한 부분들, 결국 통신, 반도체, 그 바이오까지 지금 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과 수소 사업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고 또 ESG 사업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경영이다라고 현재 회장께서 엊그제 인터뷰 기사를 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SK그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결국 SK는 이제 그 그룹의 미래는 신사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두고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이건 뭐 4차 산업의 필수죠.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SK그룹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다. 지금 우리가 과거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갖고 정말 높은 시세를 냈었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SK그룹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친환경 소재, 디지털 바이오 뭐 이쪽이 지금 4대 핵심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뭐 시총을 140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또 발표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LG와 지금 SK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소송전이 아직 뭐 다 마무리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게 확인이 정확하게 됐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ITC 결정 확정이 되면 미국 시장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두 예.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게 예.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저는 조금 접었다. 접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 방송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고 예.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꼭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다가도 기업의 환경이 바뀌면 비율을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데 변수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2차 전지라는 것을 특히 자동차 배터리라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우리나라 KBET 당분간은 올라갈 겁니다. 당분간은 예. 이익이 계속 날 거고요. 그들이 만들어낼 때까지. 하지만 언젠간 그들이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장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한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또 SK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